참가해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동쯤님 Q&A는 처음이신데 첫 Q&A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닉네임 데빌님의 질문이십니다. 이걸 작성해보기는 또 처음인데 닉네임 글자 수 제한이 6글자던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우우. 추후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보동쯤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닉네임 글자 수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좀비고는 최소 2글자에서 최대 6글자로 된 닉네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휴면 닉네임 자동 전환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네네. 앞으로 많은 휴면 닉네임이 풀리게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글자 수 제한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좀비고 안에서 닉네임이라는 게 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한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조금 더 개성 있는 나만의 닉네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만 글자 수 제한을 늘리게 될 경우엔 게임 내 모든 UI나 시스템 창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는 거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와 카페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또 추가 문의는 남겨달라고 네. 고객센터 같은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제공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명찰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닉네임 글자가 이제 6글자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게임에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닉네임을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점거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츠부야킨님의 질문이십니다. 좀비고 아크릴 참은 한정판이 아닌 일반 판매를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자 이것도 되게 많은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아마 좀비고 전반적인 굿즈 관련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동쨈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크릴 참뿐만이 아니라 좀비고 굿즈 대부분이 한정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데다가 당첨이 되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하는 굿즈를 얻지 못해서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굿즈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게 따로 내주실 순 없겠냐 하는 소리도 종종 듣는데요. 많이 오는 질문이죠. 네, 물론 저희도 이 굿즈를 만들 때 시간과 정성을 가득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굿즈를 나눠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항상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도 왜 이제 한정판으로만 내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현실을 이야기해보자면 일반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웹페이지와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여기에 맞게 추가적인 대응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다 보니 지금 바로 뚝딱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 별도의 사이트나 네. 어떤 구매 시스템들을 또 제공해 줘야 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굿즈를 내왔던 경험이 쌓여진 만큼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굿즈를 선보이는 것을 비롯해서 일반 판매 방식으로도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굿즈를 저희가 썬피스는 굿즈 장사하면 대기업이 될 텐데 왜 안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굿즈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러한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좀 유통망을 좀 확인해봐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굿즈를 얻을 수 있게 활로를 좀 찾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Q&A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보림인데의 질문입니다. 포동잼님의 전반적인 운영 방침은 어떤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운영 방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봤어요. 이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인 서비스와 운영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영팀은 이제 유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팀인 만큼 네. 여러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또 내부에 대신 전달해서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유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최전방에서 들으시는 이제 그러한 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올바른 소통인데요. 올바른 소통 중에 첫째는 적정거리 유지이고 둘째는 정확한 소식 전하기입니다. 네. 가끔 카페를 보다 보면 운영자분들에게 댓글을 받은 사실에 기뻐하거나 이제 혹은 댓글을 받기 위해 뜨거운 애정을 표현해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네네. 이제 그때마다 10개, 20개라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지만 이후에도 계속 지속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아쉽더라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잘못하면 특정 유저분들에게만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외에 현재 운영팀은 좀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서 모두와 함께 소통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유저분들과 좀 적절한 거리를 통한 이제 의사소통을 유지를 하며 최전방에서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제 그리고 다음은 정확한 소식 전하기인데요. 운영팀에서 다양한 이벤트나 안내 공지로 찾아뵙기도 하고 또 고객센터 GM분들이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항상 저희가 전하는 소식은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저희의 답변을 믿고 게임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운영 방침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더 나은 운영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보동재님의 살짝 좀 긴 포부 잘 들었는데요. 네, 다들 잘 전달되셨을까 싶네요.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기네요. 율뮬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동재님. 좀비고 유저입니다. 그나마 최근인 2021 할로윈 이벤트가 단 하루 만에 끝났는데요. 꽤 많은 유저들이 합동해서 클리어해야 했었던 미션이지만 굉장히 빨리 끝나 다수의 유저들이 운영자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유저분들 때문에 운영자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거란 이야기죠. 정말 합동을 해야 하는 이벤트에서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하셨거나 예상 바뀐 이벤트가 있으셨나요? 항상 게임을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우선 할로윈 이벤트를 할 때 언제나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단합력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당황이 가득 섞인 기획팀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네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너무 빨리 끝나서 기억에 남는 건 특히 2020년 할로윈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속임수 광대 부계정을 처치하는 미션을 하면서 그 횟수가 총 99,999번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숫자가 너무 커서 아 이건 좀 걸리겠지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되자마자 어마무시한 속도로 처치가 되더니 결국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나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언제나 유저 여러분들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언제나 클리어 해주시죠. 네, 그래서 매번 유저분들의 단합력에 정말 많이 놀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8주년 SNS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숨은 단어 찾기라는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총 3개의 단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선착순인만큼 정확성과 신속성이 같이 필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밝히는 거지만 이벤트가 올라가자마자 단 58초 만에 단어 3개를 모두 찾고 1등으로 접수해주신 분이 있어서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착순 50명을 접수받는 이벤트였는데 이제 모두 4분에서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되어서 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58초는 대단한 기록이네요. 정말 58초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정말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게 되네요. 이렇게 이벤트를 좋아하고 이제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포동잼님의 다양한 이벤트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Q&A로 넘어가 볼까요? 닉네임 현앤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좀 많은 단골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또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포함된 질문입니다. 좀비고에서 자유 2 채널이 상황극방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자유 채널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상황극 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게임 내에서 무엇을 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상황극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이전에 일부 상황극이 불건전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불편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과 신고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알리는 시스템을 추가했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다만 어떠한 주제가 됐건 간에 게임에 접속을 했으면 게임을 해야지 왜 상황극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꼭 상황극이 아니더라도 좀비고가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 유저분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서 즐기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게임 내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흐름이 있다면 좀비고의 게임성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가는 것도 저희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또 무엇보다 모두에게 더 즐거운 좀비고가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황극이나 클랜 무집처럼 게임 플레이와 무관하더라도 대기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지속성으로 필요성이 나타나고 또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고민할 거리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아무래도 민감할 수 있는 주제다 보니까 제 생각을 말하면서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자면 무조건 상황극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주제에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살짝 좀 애매한 영역에 있어요. 저희가 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뭐 채널을 분리하는 쪽으로 좀 하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뭐 광장에 쓰이는 대화방 자체를 아예 모두로 넣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검토 중인 방안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어떤 개선 방안을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형 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PC, 컴퓨터 유저들이 늘고 있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이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좀비고는 모바일 게임인데 이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유저들을 막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특정 에뮬레이터를 막을 방향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확실히 좀비고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지만 네. 그보다 앞서서 좀비고등학교를 이용해주시는 유저분들의 편의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PC에서 비정상 플레이어도 많겠지만 이것보다도 좀 게임을 즐겁게 잘 이용해주시는 선량한 유저분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PC 유저 중에서는 이제 좀비고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유튜버 유저분들도 많아서 네. 에뮬레이터 사용을 막으면 이제 확실히 핵과 매크로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네. 만약 지금 당장 PC 접속을 막게 되었을 때 잘 이용하고 있던 유저분들까지 좀비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두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만큼 PC 핵 유저로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핵 탐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적발 즉시에는 영구 정지로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핵 유저에게는 또 자비 없이 조치해서 쾌적한 게임 환경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모바일과 PC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또 불법 프로그램 같은 이슈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크로 등을 사용하기 좀 더 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안 벌어질 만한 밸런싱 요소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좀비고등학교 운영팀과 함께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포동잼님과의 이제 Q&A를 마쳐보도록 하고요.